안녕하세요, 글리입니다. 오늘은 신라면 세점 티핑과 그리고 버버리 비치와 함께 하는데요, 버버리의 키세스 립 라커 12가지 컬러를 앞에 영상에서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이 제품 역시 신라면 세점에서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베이스랑 립마저도 버버리 제품을 사용을 했어요. 베이스 같은 경우는 프레쉬 글로우 베이스와 프레쉬 글로우 파운데이션으로 살짝 커버력이 있으면서 광이 나고 좀 약간 얇게 발리는 그런 특징이 있는 베이스 제품인데, 그 제품을 발랐고 입술에는 16번 컬러인 로즈우드와 53번 컬러인 옥스 블러드 컬러를 발랐어요. 이 두 가지 조합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쁜 것 같아요. 그 뒤이어서 신라면 세점 티핑에서 만날 수 있는 버버리 뷰티의 키세스 립 라커는 어떤 제품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버버리 키세스 립 라커는 장시간 지속되는 촉촉하고 반짝이는 입술을 연출하는 버버리의 첫 리퀴드 립 라커예요. 한 번의 터치로 높은 광택을 주고 완벽한 커버가 돼요. 실제로 발라봐도 약간 건조함도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포뮬러 자체가 볼드한 젤처럼 부드러운 질감을 선사해서 하루 종일 좀 촉촉한 느낌이 유지가 되었어요. 어플리케이터를 알아볼게요. 어플리케이터의 끝부분을 보시면은 입술 라인을 정교하게 그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이어서 납작한 부분으로 안쪽을 채워서 컬러감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그럼 컬러를 하나씩 사례대로 볼게요. 03번 누드 컬러, 07번 크리미 로즈, 16번 로즈우드, 26번 브라이트 코랄, 28번 라이트 크림슨, 33번 마젠타, 35번 탠저린 레드, 41번 밀리터리 레드, 45번 다크 러셋, 47번 로지 모브, 53번 옥스 블러드, 57번 블랙 체리. 손목에 각각 색깔들을 다 한 컬러씩 발라보았는데요, 아까도 착색이 남아있어요. 보통의 촉촉한 립 라커 제품 같은 경우는 착색이 약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 발색 그대로 핑크기가 남는 게 아니라 그 발색 그대로 착색이 남아있더라고요. 유지력 또한 괜찮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와 함께 진짜 신기한 게, 보통 이런 젤 제형의 립 라커들은 끈적거려야 되는데 끈적거림도 많이 없어요.
이렇게 버버리 키세스 립 라커를 알아보았는데요. 이 제품 12가지 컬러 외에 파운데이션, 베이스까지 이 제품 전부 다 신라 면세점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여러분들도 해외여행 가시기 전에 면세점 구매 리스트에 버버리 뷰티 제품 꼭 한번 담아보시길 바랄게요. 일단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컬러 베리에이션을 갖추고 있어서 나는 조금 더 다양한 컬러의 립 라커를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올게요. 안녕. It's me and you. I don't need a